신명기 28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The Lord will drive you and the King, you set over you to a nation unknown to you or your fathers. There you will worship other gods, gods of wood and stone. 이게 또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You will become a thing of horror and an object of scorn and ridicule to all the nations where the Lord will drive you. Horror 하면은 공포감, 경악, 뭔것에 대한 공포, 뭔것의 참상 그런 뜻이 있고요. Scorn 하면은 이것도 경멸, 명사로서는 경멸, 멸시감, 경멸감. 그런 것을 말합니다. 과거 scorned, 과거 분사 scorned, 현재 분사는 scorning,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scorns. 이게 동사일 경우에는 타동사로서 경멸하다, 멸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멸시하여 거절하다, 퇴짜 놓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scorn에 대한 뜻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 가신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You will sow much seed in the field but you will harvest little because locusts will devour it. 그래서 sow 하면은 씨를 뿌리다, 심다, 동사입니다. devour 하면은 동사로서 특히 배가 몹시 고파서 걸신 들린 듯 먹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sow 하면은 씨를 뿌리다, 씨를 심다. 그래서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정말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39절 말씀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You will plant vineyards and cultivate them But you will not drink the wine or gather the grapes because worms will eat them. Cultivate 하면은 동사로서 땅을 경작하다, 일구다 그런 뜻이죠.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정말 힘들게 포도원을 가꾸고 그럴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또 포도 따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우상이 지금 불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인하여서 불상을 오히려 더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 꼴이 말이 아니게 되지요. 40절 말씀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You will have olive trees throughout your country but you will not use the oil because the olives will drop off throughout 하면은 전치사로서 도처에 뭐뭐 하는 동안 쭉 내내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올리브 트리가
여기 참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브도 만들고, 그것이 또 올리브 오일이 또는 치유의 그런 능력도 있고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하였습니다. 아무리 열매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냥 떨어져 버리고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게 되고 몸에 바르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는 이렇게 악한 일들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우상에 정말 죽으라고 그것을 빌고 빌고 또 빌고 그냥 뭐 1000번제를 드리고 100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서는 그 불쌍에게 절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징벌이 다 따르게 된다는 것을 다른 우상을 다른 신당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징벌이 당연히 따른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